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스탠퍼드 대학 같은 이런 명문 대학에 많은 우리 교포 자녀들 또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 명문 대학에 입학을 어렵게 했는데 불행하게도 졸업을 못하고 도중에 탈락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청년 반크 세계를 품다 이런 제목의 책에 보면은 그 한인 명문대생 연구라는 논문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논문에 보면은 1985년부터 2007년도까지 미국 명문대학에 입학한 한인 학생 1,400명 중에서 학업을 포기하고 자퇴한 학생의 비율이 무려 44%에 달한다는 겁니다. 두 명 입학하면 거의 한 명 가까이가 그렇게 도중에 탈락을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큰 그 기록입니까? 그 자료에 보니까 중국 학생들의 탈락 비율이 25%, 인도 학생 21%, 유대인 학생 12.5%. 그런데 우리 한국 출신 학생들인 44%가 학업을 포기하고 자퇴한다는 겁니다. 그 책에서 분석하기를 왜 유독 한인 학생들은 이렇게 그 중퇴가 이렇게 많은가 그 분석하기를 그 한인 학생들의 목표는 오로지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가 보니까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허탈한 거예요. 또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이후에 대한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그 다른 통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의 그 명문 뭐 하버드 대학교 하면은 뭐 대단한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낙제하는 동양계 학생의 90%가 한인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교육위원회에서 이 낙제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의 학업 성취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냐? 인생의 장기적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건 우리나라 국내의 그 명문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목표가 서울대, 서울대학교 가는 건데 인생의 모든 목표다. 그렇게 하고는 그 어려운 대학에 들어가고 나가지고 막 방황하고 목표가 없어서 마음이 힘들고 또 적응을 잘 못하고 그런 제 제자들 중에 청소년 사회 갈 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참 미안해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게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그 근시안적인 눈으로 애들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뭐 그냥 뭐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다가 보니까 대학 들어가가지고도 그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이런 일들을 못하고 대학 들어가서도 부모가 도와줘야 되고 결혼해서도 부모가 도와줘야 문제는 잘 푸는데 그 이런 것들이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저 뭐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고 그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동력자 삼아주시고 혼미한 이 땅을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너무너무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구원받는 게 뭐 전부 아닙니까? 그래서 하버드 들어가가지고 그 혼미한 것처럼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겠습니까? 뭐 이제 뭐 천국 가는 티켓도 받았겠다. 뭐 멋대로 살아도 되고 뭐 버림받지 않는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그 대학 다닐 때 너무 부러웠던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예요. 평생을 지멋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갔다니까 그 얄밉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거 아닙니까? 괜히 그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어릴 때부터 술도 마시면 안 된다. 담배도 피면 안 된다. 그 뭐 그냥 제멋대로 그냥 막 그냥 충동이 이끄는 대로 사는 세상에서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뭐 늘 내 롤 모델이 그 우편 강도였습니다. 그게 옳은 겁니까? 정말 그걸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그게 옳은 거겠습니까?
세상에 그 불행한 인물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는 그 우편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기쁨을 가지는지, 정말 자기를 절제하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갈 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맛 하나도 못 보고 그렇게 구원받는 게 이게 부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가 다 그냥 하버드 대학교만 가기만 하면 그게 인생의 목표가 끝난 것처럼 생각하듯이, 그래서 하버드의 동양 학생들 중에, 그 탈락하는 동양 학생들 중에 90%가 한국 한인 학생이라는 이 부끄러운 현실이 우리 신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경을 읽는 것도요, 막 전부 그냥 자기 읽고 싶은 것만 똑똑 따가지고 그렇게 지금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좋아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막 새 것이 됐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막 새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막 적고 외우고 막 난 새 피조물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 17절 말씀은요, 그 다음 18, 19절 말씀하고 세트예요. 분리해서 읽으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18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원수되었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재자가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뭐 까마득히 그냥 잊어버리고 난 그저 그냥 구원받았다는 이것만 노래하고 있으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신다면 그 다음 15절도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은 쏙 빼놓고 그냥 나 구원받았다,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잃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 안에 가슴 벅찬 사명이 뭐예요?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날 구원하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얼마나 내게 기쁨을 주고 얼마나 내게 이게 삶의 활력을 주는가를 이거를 맛보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뭐 복음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 아닙니까? 우리나라 크리스천뿐만 아니고 막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습니까? 그 프로야구 그 월드 시리즈 같은 데를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꼭 이런 분이 있잖아요. 큰 이런 저 포스트에다가 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를 써가지고 이거 들고 있는 분을 꼭 우리가 보거든요. 그 대단한 분이에요. 그 풋볼 그 결승전에 그 정도 자리를 찾으려면 돈도 막 어마어마하고요. 돈 있다고 티켓을 함부로 얻을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막 길을 쓰고 그 자리를 그분은 이제 그 차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경기를 보고 즐기는데 그분은 경기보다도 이거 드는 게 사명이에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제가 그거를 볼 때마다 지금 저분이 대상으로 하는 건 난 크리스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대상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만 들고 있지만, 우리는요 그거를 볼 때마다 우리 밑에 글자 하나 영적을 하나 더 써붙여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쓰여져 있다면 그 밑에 사도행전 1장 8절도 같이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날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한 구원의 감격만 노래해서는 안 되고 그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는 너희 자신들을 위해 살지 말고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 조화를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다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는 목표만 있었지 이후에 그 주옥 같은 교수들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학문을 배우고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없어서 그냥 혼란에 빠지는, 그래서 도중 탈락하는 그 유학생들처럼 우리 신앙이 지금 그런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아닐까. 분당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막 사람들을 미친 듯이 끌어모아가지고 큰 교회 만드는 것이 이게 목표라면 우리 교회는 이제 곧 이제 혼란밖에 없습니다. 분열하고 깨지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목표가 되는 건 그 비참한 목표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여기에 교회를 세우실 때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거라. 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오늘 이런 관점으로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애타게 우리에게 명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느냐, 왜 우리는 이 증인의 삶을 잘 살지 못하느냐,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요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두 가지 이유를 저는 본문에서 발견하는데 첫째로는요 본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본게. 자, 이 본문의 구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8절 말씀 있기 그 앞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선행되는 말씀이 3절인데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가능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를 몰고 가다가 보면은 이 사거리 같은데 그 가슴 아픈 플랜카드를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불에 서가지고 그 플랜카드 읽어보면은 대부분이 다 가슴 아픈 이야기. 지난 며칠 몇월 며칠 새벽 2시에 뺑소니를 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 저는 또 목사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걸 보면은 막 여러분 마음에 그 안쓰럽고, 아, 내가 이거를 받더라면, 그 내가 좀 그 정인을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안 본 걸 제가 봤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암만 그 사정이 딱하고 어려워도 내가 못 본 걸 가지고 본 척하면서 증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그 삶을 사는 게 어려우냐? 본 게 없어서 그래요. 먼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맛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나 같은 이 구제불능 같은 이런 인생도 어떤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 이후에도 심하다 때마다 옆길로 가는 저를 붙잡아 바르게 교정하시는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맛봐야 그걸 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도대체 이런 사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잘 살지 못하느냐? 주님과 관심사가 달라서요. 관심사.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뭘
강조하시는가 보니까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온통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그 다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초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이 땅에서 회복되는 거. 뭐 40일 동안 주님이 그들에게 주구장창 가르치시고 지금 승천하기 직전에 맨 마지막에 제자들이 남긴 게 이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사춘기 애를 키우다 보면은요, 복장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대로 불러다 놓고 3시간 훈계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다 이야기하면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이야기 다 끝내면 그 다음에 대꾸를 하는 한마디, 용돈은 언제 주실 거예요? 이게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하고 우리의 관심사가 틀리다 보니까 온통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땅이 이 타락하고 이 변질된 이 땅에서 교회가 정신 차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녀들로 만들기 원하시는데 온통 관심은 이번에 우리가 수능시험 보는데, 아 이번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용돈은 언제 주시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고 또 성찰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교정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교정해 주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와가지고도 우리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는 것도 자꾸 우리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교정을 받아야 돼요. 제가 목사지만 매일마다 주님 앞에 이 말씀의 교정을 안 받으면요 제가 막 생각이 너무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인간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주목을 받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인정받고 이러다 보니까 목사가 되고도 뭐 싸움은 항상 이 싸움에 뭐 어떻게 하면은 뭐 내가 좀 부각이 될까? 그래서 말씀 앞에 자꾸 교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이 말씀 앞에 자꾸 우리가 교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이 증인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좀 독특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지명을 가지고 이걸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그 지명 중에 첫 번째 지명이 뭐냐? 땅끝입니다. 땅끝.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지금 확장성의 문제 아닙니까? 제자들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거기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경이 이제 온 유대로, 그 다음에 유대를 벗어나는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까지로, 이 확장성이에요. 최근에 나온 그 신간 중에서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출판사 서평에 너무 제 가슴을 그 회개케 한다 그럴까요? 또 참 깨닫게 하는 그 글 하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계속 우리끼리만 행복한 바벨탑을 쌓을 것인가? 이대로 교회 안에만 숨어 있으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 성도 개개인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고 말하도록 훈련받고 그 다음에 교회 담장을 넘어야 할 때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목사로서 가책도 느껴지고요, 한국교회가 너무 슬프기도 하고요, 고인물 같은 한국교회, 맨날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미워하고, 스님이 저 욕하는 걸 나 본 적이 없습니다. 신부님에게 제가
세상 똑바로 살으라고 막 저를 음해하면서 그런 글 올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우리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계속 우리끼리만 행복한 바벨탑을 쌓을 것인가? 이대로 교회 안에만 숨어 있으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 책에서 따온 거예요. 담장을 넘어. 이 교회 울타리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담장을 넘어. 땅 끝까지. 이 확장성. 여러분, 그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맨날 우리끼리만 아웅다웅 해보세요. 다락방 1, 2만 나가면 다 상처받아요, 다. 막 원수 맺고, 막, 꼴보기 싫고. 우리끼리 그냥 곳곳 한 10명 모여가지고 아웅다웅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같은 곳을. 서로 쳐다보면은 한 몇 분만 보면 실증 나는 거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부부간에 그 신혼 때나 그러지. 부부가 그냥 둘이 쳐다보면서 아이고 이쁘다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둘이서 같은 곳을 바로, 같은 곳을.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저는 예전에 송인규 교수님이 쓴 책 중에서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아, 이 책 제목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제가 뭐 그냥 뭐 분당 우리 교회만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부끄러운 목사예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주님이 명하시는 이 확장성이 우리 안에 없으면,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에 그렇게 성령의 은사가 많다고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인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탄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아, 그렇게 성령의 은사가 많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냐고요? 땅끝까지의 확장성이 없는 데는 100% 이렇게 100%.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30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참으로 부끄러운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많은 원인 중에 결정적인 원인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데 어디로 가느냐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일만성도 파송운동은요, 작은 교회를 살리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 살자고 하는 일이에요. 한 대가 넘어가기 전에 분당 우리 교회는 세상에 역겨운 교회가 될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 고린도 교회처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확장성이 계속 지경을 넓혀나가는 겁니다. 그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인물이 바울 사도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다메섹으로 그냥 살기 등등해가지고 그게 자기 인생에 그냥 최고 가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바울에게 주님이 복음으로 임하셔가지고 그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니까, 여러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요, 많은 경우가 다 먼저 믿는 크리스천들 아닙니까? 저게 무슨 사도 자격이 있냐고. 바울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확장, 땅끝까지.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건강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바울뿐입니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런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산 인물이 많습니까? 제가 최근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어느 선교사님 글, 짧은 글 하나를 읽고 이 눈물이 이렇게 글썽글썽해지는 경험을 했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안식년으로 한국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한국에 와가지고 전라도 광주 양림동에 그 선교사 묘진지, 이 선교사님만 거기에 묻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전라도 광주 양림동에 서서평 선교사님의 묘지를 방문하고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께서 눈물을 활짝 쏟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 서서평 선교사님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분은 미국 장로교 소속으로요, 1912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 합병되던 그 즈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온 미국 선교사인데요. 그 당시 이분이 32살, 미혼, 처녀 선교사예요. 그렇게 결혼도 안 한 처녀 선교사가 32살에 한국에 와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 당시 미개하기 짝이 없는 조선 땅을 위해 가지고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였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요, 풍토병을 만나가지고 과로로,
당시에 영양실조로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눈물을 왈칵 쏟은 대목을 제가 보니까요, 이 처녀 선교사님이 그 열악한 조선 땅에 평생을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이 담요 한 잔, 동전 일곱 냥, 강냉이 몇 톱.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땅끝, 그 당시로 이 선교사님 생각에 이 척박한 조선이 땅끝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끝에서 그 고아와 과부들과 더불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섬겼더니 그게 이분의 행복이더라는 거예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전기, 일생을 다룬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선을 섬긴 행복. 그 제목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기쁨을 단 한 번이라도 맛보신 분 계세요?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연약한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길 때 이게 나 위할 때보다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맛보고 신앙생활 하시느냐고요. 서울 양화진에 있는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 문구 몇 번이나 제가 인용해 드렸는데요, 그 묘비에 쓰여진 이 문구, 만일 나에게 천 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 땅에 주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인생에 후회가 있습니까? 그 화려한 미국, 그 당시 1910년도 미국하고 1910년도 조선은요, 이 격차는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열악한 조선 땅에서 죽어가면서 여러분 인생의 후회가 여기 있습니까? 심지어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 호머 헐버트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인생의 회한이 있습니까? 여기에 인생의 후회가 있습니까? 아, 우리 좀 이렇게 사람 삶은 이렇게 좀 죽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남들 누리지 못하는 걸 집착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죽을 때 갑자기 그냥 너무 먹어가지고 동맥경화 걸려가지고 그냥 호흡곤란으로 죽어서 되겠습니까? 아, 여러분 뭐 그렇게 뭐 잘 안 먹어도 동맥경화가 오지만 또 동맥경화 걸리시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동맥경화하고 이 동맥경화는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늘 이 땅끝, 땅끝을 지향해. 땅끝, 내 땅끝은 어딘가?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기억해야 될 지명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 출발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현장이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서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은요, 땅끝을 추구하지만 내가 딛고 있는 이곳, 이 예루살렘을 소주 여기는 삶,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루살렘,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곳, 예루살렘, 땅끝을 꿈꾸며 준비하는 곳.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땅끝을 꿈꾸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히기 전에는 함부로 설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철저하게 바른 이곳에 디디면서 내 눈은 땅끝을 바라보는 여러분, 이런 삶이 이게 정말 어려울까요? 제가 어느 신학교 교수님의 칼럼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진보적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가끔 국가, 민족, 인류, 정의, 자유, 평등, 인권 등에 관한 거대 담론에는 능하나 개인적인 인격과 성품의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 없지 않다. 민족과 국가라는 거창한 명분을 위해 몸바친 이들에게 사사로운 개인 윤리 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내면적 경건이나 종교적 계열 따위는 무시할 수 있다.
없다고 여기는 영적 교만의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수신재간은 생략하고 치국평천화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교수님이 이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지금 말하고 싶은가 충분히 느껴지면서, 여러분 이게 진보적인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대 담론에는 능하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막 그러면 눈물을 줄줄 흘려요. 북한 통일 다 좋은데요, 그렇게 아프리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지금 금방 예수 믿었다가 이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에게 문자 하나 안 보내주는 그 땅끝이 옳습니까? 땅끝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내 삶의 현장인 이곳 예루살렘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고부간의 갈등 하나님 그 가정에 왜 주신 줄 아십니까?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에 뭐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인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저 며느리 하나,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저 시어머니를 내가 사랑으로 품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곳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땅끝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훈련 장소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에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오는 수요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면요, 아이 뭐 귀찮은데 뭐 내가 안 해도 뭐 그러고 뭐 그냥 투표 안 해야지 오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성령님이 그 심령을 막 뒤집어 버리기를 바랍니다. 너 미쳤니 너? 내게 주어진 이 작은 그 권리 행사 하나 해가지고요, 저는 진짜 꿈꿉니다. 이 땅에 정말 제대로 된 보수 정치가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정말 제대로 된 진보 정치가가 필요합니다. 정말 나라 사랑하는 보수 정치가, 보수 진보 정치가가 진검승부, 우리가 한번 우리가 옳다고 믿는 이 이념을 가지고 우리 한번 제대로 나라 사랑하는 이런 일들을 펼쳐보자. 지금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정말 막 울분이 나와, 울분이.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믿고 4년씩이나 그런 표를 줄 때 그게 무슨 생각으로 표를 찍었냐고요. 정말 여러분 투표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정관념으로 나는 항상 몇 번이다, 이 나쁜 거예요. 샅샅이 뒤지세요, 후보를. 다 뒤져가지고 누가 제대로 된 이 나라를 위하는 일꾼인지를. 저는요 개척하고 14년 동안 교회 좀 커지고 나니까 각종 선거 때마다 여기 다 다녀갑니다. 대선 후보도 다녀갔어요. 한 번도 성도들에게 인사시킨 적 없습니다. 여기가 제 개인의 어떤 취향을 펼치는 데가 아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의 정치 성향이 있습니다만 단 한 번도 설교 시간에 그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주시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걸 강요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단 한 번도 국회의원 왔다고 대통령 후보 왔다고 여러분에게 일어서시라 박수치라 그렇게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여기 다녀와봤자 그 국회의원은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고뇌하면서 제가 해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어머니 사랑하는 그 하나까지, 옆에 누구나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는 그 하나까지 하나님 이곳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지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갈릴리예요, 갈릴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빈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뭘 부탁하시느냐, 니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래라, 전해라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고. 이게 참 독특한 거예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서 있는 그곳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예루살렘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곳도 제자들이 있는 곳도 예루살렘 아닙니까? 거기서 땅끝까지 가면 되는데 왜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시느냐고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갈릴리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가슴 뜨겁다고 예루살렘에서 바로 땅끝으로 갔다가 타락하고 변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한 갈릴리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갈릴리는요 제자들의 첫사랑이 있는 곳, 첫사랑, 예수님을 만난 곳 갈릴리. 제자들이 자기들이 주님 없이는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은 곳 갈릴리. 왜 땅끝으로 가기 전에 갈릴리를 가야 될까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주님이 무슨 일들을 계획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옛날로 돌아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다음 보세요. 비참한 실패예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 비참한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나 자신을 인식하지 않고 땅끝으로 가면 100% 타락이에요.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뭘 준비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가장 치명적으로 주님을 배신했던 천인공노할 베드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그 비참한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록 비겁하고 약해서 주님을 부인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약해서 그랬지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곳인 동시에 용서받지 못할 실패하고 낙후한 우리 인생이 회복하는 장소가 갈릴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땅끝을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땅끝을 추구하는 인생, 그런가 하면 철저하게 예루살렘,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곳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가 하면은 내 첫사랑의 장소 갈릴리를 늘 마음에 그리면서, 오늘 선교주일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 예배는 오늘 마당에서부터 계속 진행이 될 텐데요, 우리 해외 선교부 또 국내 선교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너무너무 존경하고요,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사명에 마음을 담기를 원하고요. 예배 마치고 마당에 미자립 교회 생산 특산물을 판매합니다. 해외 선교지 어려운 교회 그 특산품을 저희가 판매하면 헌금을 합니다. 북한 선교부에서 또 우리가 지금 함께 섬기고 있는 분당 베트남인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마당에서 커피를 나누고, 고형은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게 목표, 그거 이상의 목표가 없다가 그만 들어가가지고 도중 탈락하는 학생들처럼 내 신앙이 반쪽짜리였습니다.
구원받는 은혜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내 인생에 주님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녹여놓은 찬양 같습니다. 51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땅끝을 추구하며 가사를 생각하며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땅 끝까지 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겁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일어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구주시라,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구름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 끝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성령의 새 바람, 성령의 새 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의 새바람,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비추는,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나라의 진짜 지도자를 볼 수 있는 현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월호 2주 아닙니까?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긍휼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세 번 큰 소리로 선포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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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땅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구하는 곳은 땅끝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이 예루살렘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땅끝을 바라볼 수 있는 반역이 영원히 회복되는 줄 믿사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첫사랑의 장소 갈릴리를, 나의 철저한 무능함을 드러냈던 갈릴리를, 이 무력한 나를 다시 능력으로 회복해 주신 은혜가 있던 갈릴리로 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이곳에 충분하게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으로 이겨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만 몰두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은혜 받아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몰두하던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하게 보시고 이런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이 있음을 각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만 목표로 삼았다가 그것이 오히려 자퇴하게 되는 슬픈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그저 구원받은 이 자리에 머무는 감격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고 보탬이 되는 곳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 기쁨을 맛보다가 또다시 한 주일 지나고 이곳에 모여 은혜를 나누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